8월 28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유로존과 미국조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지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삼성과의 특허 소송에서 압승한 애플만 랠리를 보이며 나스닥 지수만 0.11% 올랐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약 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유로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틀째 올랐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1.09% 올라 이틀 만에 7,000선을 회복했고 프랑스 증시는 0.86% 상승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는 공휴일로 휴장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사흘째 약세를 지속했습니다. 열대성 폭풍 아이작의 상륙을 앞두고 가격이 올랐지만 서방 국가들의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비축유를 풀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날보다 68센트 떨어진 95달러 47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와의 특허 소송에서 완승을 거둔 애플이 삼성의 8개 제품에 대한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7건 중 6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존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재무장관은 은행연합, 재정연합, 통화동맹 강화 등의 문제를 진척시키기 위한 업무 그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태풍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지역이 가장 큰 피해가 심하다고 하는데요.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으로 돌아오면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의 랠리로 나스닥 지수만 상승세를 이어갔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약 보합권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의 7% 급락에도 불구하고 이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하면서 낙폭을 줄이며 1.9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신용등급 상향 조정의 배경과 그 의미, 그리고 삼성과 애플을 둘러싼 이슈들, 이어지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뤄봐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오늘 첫 순서는 인벡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 소식들이 있는데 먼저 삼성전자와 관련된 내용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배심원단의 평결 이후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가 이번 특허권 평결에 대해서 큰 실수다, 이례적으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런 여론이 현재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이번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배심원 1심 판결에 대한 비판이 가열차게 현재 올라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브스지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정도로 아주 역사가 오래된 미국의 전문 경영 잡지로 중견급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브스는 이번 애플과 삼성전자의 편결이 매우 큰 실수라고 이례적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이런 이례적인 비판이 편결 이후 단 하루 만에 나왔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포브스지는 디자인은 모방에 의해서 창조하는 것이지 모서리가 둥근 각진 형태, 이런 부분을 특허로 인정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현재 편결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디자인 특허 침해 부분에서 현재 1심 배심원 평결에서 10억 5천억 달러에 가까운 이런 배상은 천문학적인 숫자로서 이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독일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쥐드 도이체 자이퉁도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에서 애플과 삼성전자가 항소를 통해 최종 판결까지 갈 경우에는 누구도 영원한 승자가 될 수 없을 것이며 특히 이 특허 소송에 변호사들만 배부르게 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플은 오늘 시장에서 좋은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 미국 내에서 나온 판결에 대한 세계적인 여론의 시각은 상당한 비판 여론이 올라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애플은 법원의 판결 하루 만에 미국 내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8개의 그 라인에 대해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바로 낸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좀 더 착실하게 준비해서 이제 항소라든지 이런 쪽에 대응을 할 필요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소식과 관련해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도 어떻게 움직일지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럽 안전화기구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자금 부족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하죠. 이 내용부터 한번 살펴봐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뭐 우리 시간을 통해서 네. 간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유럽에 있는 한 중견 대형 은행에서 직접적으로 이 내용을 들고 나왔습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유로 안정화기구 ESM의 방화벽이 현재로서는 충분치 않다라는 점을 우려 섞인 목소리로 토로를 했습니다. ESM, 유로 안정화기구가 설립되더라도 실질적인 가용 자산은 자본금 5천억에서 현재 1천억 정도가 빠진 4천억 유로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고요. 스페인이 현재 전면 구제금융의 분위기가 나고 있고 특히 이탈리아의 문제도 현재 문제점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현재의 방화벽으로는 1,500억 유로 정도가 더 부족할 것이라고 현재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ECB, 유럽중앙은행이 국채시장에 개입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도 현재 여건으로서는 만만치 않다는 점이 현재 걸림돌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9월 1일 ECB의 드라기 총재의 연설이 현재 예정되고 있는 가운데 새벽에도 독일의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가 ECB가 국채 매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또 개진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드라기 총재의 연설에서 혹시라도 회원국의 국채 매입에 나설 부분에 대한 경계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대전제에 찬성하고 있는 메르켈 총리도 분데스방크 총재의 내용에 대한 코멘트에서 이의를 달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메르켈 총리의 입장도 다소 가변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란과 불법 금융 거래를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은행들에 대한 미국 사법 당국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영국과 독일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탈리아 유니크레딧 은행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의 이제 가장 큰 은행인데요. 네. 이 회사의 자회사가 현재 이란과의 불법 거래 의혹을 가지고 뉴욕 검찰청과 미국의 법무부로부터 현재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히포 페어라인스 방크인데요. 2005년 원래는 이제 독일계 은행이었는데 이탈리아의 유니크레딧이 인수해서 현재 자회사인 금융기관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은행이 이란과의 불법 거래 의혹에 휩싸이자 뉴욕 검찰청에 현재 내사를 받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금융당국을 통해서 이란과의 불법 금융 거래 의혹을 현재 받고 있는 그 은행들은 도이치방크와 미스 스미토모, 로얄뱅크 오브 스코틀랜드가 현재 내사 중이고요. 이미 그 불법 금융 거래에 대해서 자진 신고를 했던 스탠다드 차터드는 벌금 3억 4천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요호장 들어서 낙폭을 줄여주는 호재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 됐더라고요. 네, 시기가 아주 적절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삼성전자가 많이 그 하락하는 가운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교적 완충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한 부분은 뭐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무디스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조정함으로써 S&P나 피치사도 등급 조정의 빌미가 무디스로부터 나올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전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무디스가 A1으로 주어졌는데요. 이를 AA3로 상향을 했습니다. 현재 AA3를 가지고 있는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국가들로는 벨기에와 일본, 사우디와 대만,
칠레와 중국 등이 현재 여기 포함이 돼 있고요. 무디스는 종전 A1은 2010년 4월에 등급 조정이 있었고 이후 2년 5개월 만에 상향 조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신용등급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 네.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하고 외부 충격에도 현재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 특히 올해 원화의 움직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흘러간 부분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최대 증권사인 노무라 홀딩스가 수백 명을 감원하는 구조 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이 내용도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주요 이제 투자은행의 감원 소식 이런 부분은 네. 저희가 시간을 통해서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뭐 아시아계 쪽에서도 뭐 별반 현재 좋은 흐름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무라 증권의 지주회사인 노무라 홀딩스가 대대적으로 감원을 추진하겠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일감 부족이나 유럽 쪽에 현재 유휴 인력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레이딩과 투자은행, IB 쪽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지난해에도 약 1,000명을 감원하면서 12억 달러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간 바가 있는데요. 올해도 감원을 통해서 약 7억 5천만 달러의 비용 절감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약 625명 정도가 이 정도 비용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서 600명 전후에 구조 조정이 있을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핫 이슈 지금까지 인벡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영향과 함께 어제장 이슈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와이즈인베스트 심기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뉴욕 증시는 나스닥 지수만 오르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던데요. 심기현 대표님,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봐 주시죠.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에 마감을 했습니다.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약간은 관망세적인 분위기 확인하려고 하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강했던 하루였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 대비 33.3포인트 0.25% 하락세 보였습니다. 13,124.67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0.69포인트 0.05% 하락한 1,410.44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다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사상 최고가 기록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는데 3.4포인트 올랐습니다. 0.12% 상승한 3,073.19를 기록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우선은 유럽
유럽 쪽에서의 경제 지표는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독일의 기업 신뢰 지수가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그런 모습이 투자 심리를 상당히 좀 불안하게 만들었지만은 역시나 잭슨홀 회의 연설에 대한 기대가 이번 주 주 후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으로서 약간은 투자 심리가 되는 모습 보였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틀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스톡스 유럽 6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 대비 0.4% 상승한 269.07에서 마감을 하였고 영국 증시 같은 경우는 휴장을 하였지만은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1%대, 0.7%대 상승 흐름 보였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마찬가지로 0.8%, 0.7%대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와 그리고 유럽 증시에서 애플을 비롯한 노키아의 강세 흐름이 역시나 이어졌는데 삼성과 애플 간의 그러한 법정 소송에 있어서 애플의 지금 승소가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 흐름이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에서 눈에 띄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애플만 강세를 보이고 전반적으로 관망 심리가 우세했던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이상로 전문위원님. 네. 일단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버냉키의 잭슨홀 어느 정도 연설 앞두고 지금 약간은 조금 관망 심리가 우세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제 우리나라 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애플의 역습이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전자 그룹주 그리고 코스닥 IT 부품주는 거의 다 내려갔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큰 낙폭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정유주나 화학주 쪽이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도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오늘도 개별주 쪽으로 오르지 않겠나 그렇게 좀 먼저 예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 IT 부품 쪽은요 잠시 좀 보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시 좀 보류를 하시고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더 파악한 다음에 안전하게 가는 게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도 이롭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대신에 지금까지 코스닥을 이끌어왔던 게임주라든지 아니면 전자결제 이런 관련주 같은 경우 그리고 지문인식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시면서 매수 포인트로 한번 잡아보시는 게 안 낫겠나. 그만큼 일단은 어느 정도의 수급적인 쏠림 현상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코스닥 같은 경우에 IT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거기가 큰 타격을 입고 어제 좀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부분 자체를 조금 만회하기 위해서는 IT 부품보다는 다른 쪽에 좀 더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시는 게 시장의 분위기 읽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IT 부품주 보유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 자세한 대응 전략은 잠시 후에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제장 마감 상황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이 삼성전자 7% 급락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심기원 대표님.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약보합권이지만 삼성전자의 하락폭 감안 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코스피 전일자 1.9포인트 0.1% 하락세 보였습니다. 1917.87에서 코스피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하락폭이 좀 더 커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시청 상위 종목군들의 IT 부품주들의 급락세가 역시나 코스닥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모습 보였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3.6포인트 0.7% 하락한 493.83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매수 전환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3,500억 원 넘는 매수세 하지만은 기관과 개인의 순매도에 따른 영향을 받았다는 거 외국인과 기관의 힘겨루기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모습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대로 개인만이 사주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공통된 상황보다는 약간은 좀 차별화되는 모습으로 현재 진행되었다. 따라서 어제장 같은 경우는 약세 흐름 보였지만은 삼성전자를 감안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 선전하는 모습으로 마감하지 않았나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이 삼성전자가 포함된 IT주를 제외하고는 좀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업종별 흐름도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우선은 전기전자 업종만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5% 넘는 급락세 보이면서 역시나 삼성전자의 하락이 그대로 전기전자 업종의 하락세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밖에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의료 전문 업종 3.2%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투자 심리가 강한 모습 보였고 비금속 광물 업종이라든가 음식료 업종도 강세 흐름 2% 넘는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 종목에 대해서는 강세 흐름이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7.4%대 급락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현대차는 1.2%대 상승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4.5% 급등세, 삼성생명 1.7%, 현대중공업 1.2%대, 신한주주가 2.6%, 한국전력 1.3%대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0.4% 소폭 하락,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락에 따른 보유지분 가치 하락에 따른 우려감으로 1.2%대 하락세 보였고, 그 밖에 삼성전기가 6.4%대, 삼성SDI가 1.7%대 하락세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삼성과 관련된 종목 이외에는 모두 상승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전자 업종만 폭락을 했고 그 외 다른 업종들은 강세를 이어갔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종목별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제도 뭐 뉴스도 많았고요. 그만큼 소문도 많았고 일단은 지금 같은 만약에 심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제가 어제는 삼성전자는 120만 밑으로는 괜찮은 구간이라 말씀드렸는데요. 네. 일단 시장 분위기를 한번 좀 읽어보시는 게 좋겠다. 먼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20만 원이 지금 깨지고 지금 118만 원으로 마감을 한 모습인데 그만큼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나 그런 부분 분명히 충분히 있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일단 수급이 가장 먼저 조금 중요하게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증권사마다 어느 정도의 또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고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일단 현실을 한번 직시해보면요. 일단 1조 2천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 일단은 3배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세계 최대의 시장이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애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판매 금지 목록에 넣는지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좀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일본의 판결이 지금 30일인가요? 네. 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까지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셔도 좀 늦지 않은 단계다. 그렇게 조금 저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직립적인 입장에서 조금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 삼성전자 수급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어제 보니까 기관은 매도했지만 외국인 쪽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들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하지만 뭐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지만요. 거기에 대해서 또 매수 대비 또 매도를 말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매도율이라고 하는데요. 네. 또 매도율을 또 보시면 매도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손바뀜이 조금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기존에 보유했던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정리를 하는 모습이었고 신규적인 세력이 좀 들어왔지 않나. 그래서 손바뀜이 어느 정도 걸릴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면 120만 원 밑으로는 적은 가격대입니다.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부분에서 PBR이 1.2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항상 매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지만 단기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를 조금 길게 들고 가시는 분들에게는 상관이 없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만약에 뭐 추가적인 상승을 단기적으로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제가 네. 좀 추가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이 간밤 또 애플이 삼성전자 제품 8개 제품에 대해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네. 하기도 했거든요. 이 소식이 좀 들려지면서 삼성전자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네.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도 그 판매 금지 목록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흔히 지금 인터넷에 뉴스라든지 이런 걸 접하면 디자인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네. 그 부분 말고도 멀티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의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내세우는 거는 LTE 기술을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애플이 LTE 기술을 쓰지 않고 다른 기술을 만약에 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개런티는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조금 판단을 하시면 애플이 가진 기술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기술은 아니다. 그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단기적인 삼성전자가 이때까지 7%대 하락은 제가 알기로는 뭐 몇 년 사이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은 그런 큰 폭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투자 심리 자체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 급락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급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심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뭐 제가 항상 뭐 지금 정유주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어차피 3분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가려면 정유주가 조금 부각되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LG전자를 같이 말씀을 좀 드리면요.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 그리고 LG노텍 같은 경우에 상승폭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조금 지수 방어적인 측면이 좀 강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LG전자의 반사익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디자인 부분이 겹치지 않고 별개의 문제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는 일단은 점유율 자체를 조금 따져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점유율로 봤을 때 LG전자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LG디스플레이나 LG이노텍 같이 애플에 대해서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는 약간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에서 뭐 핫토픽을 뽑는다면 LG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네. 그 부분을 조금 눈여겨보시고 다른 여타의 코스닥 IT 부품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주가를 따라가는 흐름이 상당히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좀 보류하셨다가 일단은 갤럭시 S3가 본격적인 판매가 되려고 하면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조금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가가시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어서 코스닥 업종별 흐름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상로 전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IT 부품주가 좀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어제 업종별 흐름 어땠습니까? 네, 우선 코스닥 업종별 흐름 엇갈리 양상 속에서 마감을 하였고 먼저 상승한 업종부터 말씀드리면은 운송 업종의 상승 탄력도가 눈에 띄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건설과 인터넷, 의료정밀기기, 일반 정전자 업종이 상승을 하였고 말씀해주셨던 IT 부품 역시나 가장 큰 폭의 하락세 보이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을 코스닥에서도 그대로 받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밖에 섬유 의료 업종이라든가 하드웨어, 비금속 운수 장비 업종도 하락세 보였는데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셀트리온은 하락세 보였습니다. 0.9% 그리고 파라다이스 1% 하락 그리고 CJ오쇼핑이 1.7%대 서울 반도체 마찬가지로 1.1%대 하락세 보였고 CJ E&M이라든가 인터플렉스도 소폭 하락세로 마감하였습니다. 다원만이 2.7%대 상승, 그리고 위메이드가 3.4%, CJN이 6.2%대 급등세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약간은 하락세가 조금 짙은 모습 보였지만은 상승한 종목 위주로는 상승 탄력도가 높았다는 측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업종별 흐름 정리해봤는데 이 가운데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일단 비츠로테크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로 발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느 정도 어제 강한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제한폭까지 올라갔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다가가셨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에서 큰 상승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주봉상으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을 때도 가장 많은 매물대가 몰려있던 자리를 뚫고 지금 올라오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부분 거래량 자체가 지금은 지지되는 효과를 조금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큰 폭의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장중 눌림목을 조금 공략하시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어제 좀 상승을 좀 했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크루셜텍이라는 종목을 어제 말씀드렸죠. 그만큼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 사이버 결제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는 하락을 좀 했지만 어제 한국 사이버 결제와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 어제 장 마감 시에 상당히 큰 폭에 다시금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어느 정도의 한국 사이버 결제라든지 이런 지문인식 테마주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조금 기록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 사이버 결제도 좋지만 크루셜텍이 좀 더 낫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이 메리트가 좀 있고요. 그리고 저점에 형성돼 있다는 점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부추길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쪽 매매 동향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는 어떤 종목들 가장 많이 사고 팔았나요? 네, 우선은 삼성전자, LG전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외국인은 네. 삼성전자 1,300억 원 매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삼성전자의 급락세, 기관의 매물에 따라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3,300억 원 넘는 매도세 보이면서 상반되는 시각 보였고 또 한 가지 LG전자에 대해서는 기관이 사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LG전자 기관이 355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120억 원 매도세 보이면서 어제장 LG전자의 강세 흐름은 기관이 보이면서 IT 1, 2억 기업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완전히 상반된 모습 보였다는 점 특징적이었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뭐 그밖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현대차에 대해서 매수세 그리고 기관은 LG와 오리온에 대해서 매수세 반대로 외국인은 아무래도 퍼시픽과 그리고 SK텔레콤의 매도세,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와 삼성물산에 대해서 매도세 보이면서 어제장 삼성그룹주에 대한 하락폭은 기관의 매물에 따라서 나왔다는 점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과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세는 기관의 매도가 주요했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매매 동향도 살펴볼 텐데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코스닥 매수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다음 그룹 셀트리온, 그리고 태광, 그리고 메디퍼스트, 파트론 같은 종목군을 좀 매수를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CJ, 프레시웨이, 그리고 메일유업, 다음, 그리고 CJ&M, 그리고 CJN 같은 종목군을 좀 많이 매수했다면 일단 코스닥에 지금 IT 부품주는 실종이 됐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 매수 키워드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일단은 바이오 제약주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개별주 위주의 상승이 좀 눈에 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매도 상위 종목군을 살펴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크루셀텍, 그리고 파라다이스, SFA, 그리고 슈프리마, 그리고 안넷 같은 종목군을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 파트론 서울반도체, BH, 메파스 인프라웨어 같은 종목군을 매도를 했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의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좀 트렌드가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관망 심리가 좀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 꼭 참고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와이즌베스트 심기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이슈가 됐던 종목을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가장 이슈가 됐던 종목 단연 삼성전자겠죠. 120만 원대 아래에서는 매수로 대응해라.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삼성전자 대응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뭐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큰 우리 충격을 좀 줬죠. 사실은 큰 폭 예상보다 좀 큰 폭에 좀 하락을 함으로써 사실 이제 주가의 좀 움직임이 이런 개파락이 나타날 경우에 사실 대응을 못하는 게 사실은 좀 큰 문제가 되겠죠. 부여하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마땅히 대응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 이러한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뭐 하루 만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4조 원 정도가 뭐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뭐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의 배심원단 편결 이런 부분이 이제 애플에서의 압승, 우위적인 그러한 판결이 나왔죠.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6건을 침해했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의 이동통신 관련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인정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떠한 이제 배상 금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억 4,900만 달러, 즉 한화로 한 1조 한 2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럼 뭐 금액적인 부분도 상당히 크긴 하지만 어떤 좀 일방적인 그러한 판결이 났다는 부분이 사실은 더 조금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법률 문화 특성상 이 배심원 판결이 판사가 좀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최종 판결도 아마 이러한 결론 쪽으로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변수는 좀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 부분으로 일단 좀 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판사가 배심원 판결을 그대로 좀 수용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가적인 좀 하락 부분을 예상을 사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런 여러 가지 리포트들을 다 좀 분석들을 좀 봤는데 대부분의 시각들이 사실은
어떤 오히려 좀 현재 자리에서 어떤 매수의 이러한 의견도 좀 많고 홀딩 의견 이런 부분이 좀 많은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러한 분석이 저도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구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신규 매수로도 접근을 한다고 해도 상당한 좀 기회비용을 좀 지불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분석할 때 좀 이유가 되는 부분을 좀 보자면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삼성과 애플 어떤 상호 특허 침해를 예상을 했지만 일방적인 그러한 승소가 됐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좀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사실상 조금 더 파고 들어가자 보자면 본 소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갤럭시 S1이라든가 S2 이런 구형 모델에 국한된 그러한 결과죠. 물론 새벽에 지금 삼성전자 8개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요청 이런 부분도 애플이 지금 하긴 했는데요. 그 부분 다 포함을 해도 최신 모델인 갤럭시 S3라든가 갤럭시 노트 2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소송에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또 제품들에 있어서 또 나타날 뭐 소송이나 이런 부분 좀 약간의 우려감은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은 제외가 된 상태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제 소비자들 부분도 좀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이제 소비자들도 이미 충분히 애플과 갤럭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뭐 구분이 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어떠한 호불호가 좀 분명하다는 거죠. 삼성과 애플 제품을 구분해서 또 삼성 제품의 우수성이라든가 가격 메리트 이러한 부분 매력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또 소송 이후에 추후에 이제 삼성에서의 어떤 이런 디자인 관련 부분이라든가 또 OS 이런 부분 지금 아이콘 기반의 OS를 가지고 있죠. 아이폰에서. 그 부분도 사실은 삼성이 좀 특허를 침해한 부분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뭐 OS의 어떤 윈도우 OS를 적용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디자인 부분도 있어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을 이용하면서 앞으로 나갈 좀 변화되는 이러한 전략들을 좀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앞으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삼성에서 분명히 항소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1년,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뭐 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이러한 가능성도 좀 저거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또 시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앞으로 그러한 시간 동안 디자인의 변경이라든가 새로운 제품의 디자인 변경이라든가 새로운 뭐 인터페이스 적용이라든가 충분히 뭐 대응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어떤 삼성전자의 영향력 이런 부분이 뭐 우리가 아주 우려할 정도로 악화된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좀 적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애플은 경쟁사이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또 애플의 바로 핵심적인 부품 공급 업체라는 점 이 부분을 또 간과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향후에 LTE 관련 쪽으로의 전환 부분 삼성에서도 LTE 관련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추후에 어떤 그런 특허에 대한 협의점, 합의점을 좀 찾아나갈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주가가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일단 뭐 홀드를 하는 전략이 좀 맞다고 보고요. 신규로 만약에 접근을 하고자 할 때는 추가적인 하락은 더 사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에 만약에 가담하고자 하실 때 그 부분은 근데 전제는 충분한 또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이러한 부분을 좀 전제로 깔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가를 접근하시고자 할 때는 좀 한 차례 좀 더 기다리신 후에 110만 원에서 115만 원 이 사이에서의 매수 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35만 원, 손절가는 100만 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는데 손절가의 이런 의미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소송의 어떤 진행 과정 그리고 추후에 남아있는 해외 다른 곳에서의 어떤 소송 관련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보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적극적인 어떤 매수의 의견을 드린다기보다는 그러한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판단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짙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어서 다음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전일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저항 가격을 네. 기관의 강한 매수로 좀 돌파한 녹십자라는 종목을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의 15만 원 선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15만 원 선을 좀 여러 번 좀 돌파를 시도를 했다가 밀리고 하다 이번에 좀 강하게 좀 돌파가 됐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9.6% 정도 증가가 됐고 영업이익이 한 10% 정도 증가가 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되는 그런 실적을 좀 발표를 했고요. 동사의 좀 앞으로의 성장의 모멘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좀 보자면 현재 지금 혈액제재, 매출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이 혈액제재 부분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 정도 증가를 하면서 좀 안정적인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 부분에서 남미라든가 중국으로의 어떤 혈액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2% 정도 이렇게 높은 신장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헌법재판소에서 6월 달이었죠. 6월 달에 유전자 제조 혈우병 치료제의 보험급여 연령 제한 이런 부분이 위헌이다 이런 결정이 났죠.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그런 연령 제한이 없어진다는 거죠. 전체 연령층의 혈우병 환자에게 보험급여 혜택이 제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동사는 이제 희귀질환 혈우병 치료제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 성장이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또 제약주 중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죠. 전체 매출액 중에서 혈액 제제하고 백신 사업 부분이 4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전문 의약품 부분이 한 13%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약주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바로 약가이나에 대한 부분인데 이러한 전문 의약품 부분 비중이 좀 작다 보니까 약가이나에 대한 영향을 좀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그러한 사업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려사항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R&D 비용인데요. R&D 비용이 지금 작년에 620억 원, 이 정도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900억 원 정도 증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보자면 글로벌 임상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임상 진척에 따라서 비용 증가는 당연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임상의 어떤 R&D 투자 없이는 제약산업 같은 경우는 성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동사의 어떤 R&D 투자 비용의 증가 부분은 앞으로 나타날 어떤 성과에 대한 기대감의 표출이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적인 부분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15만 원 선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차트 이평선도 지금 정배열로 전환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200일선 장기평선 아직까지는 약간은 하향 구간이긴 하지만 돌파된 이후에 한 두 달 정도 이상의 어떤 그 조정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승의 어떤 힘을 더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가 밴드를 말씀드리면 15만 5천 원에서 15만 8천 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중장기적으로 18만 원, 손절가는 14만 5천 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십자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성장률 하락 속도는 점점 가팔라지고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7개월 만에 부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 지수를 보면 8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99로 7개월 만에 기준치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논의 중인 하우스포어 주택 매입을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마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영업 규제 움직임이 다시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전남 순천시의 대형마트 평일 휴업 방안이 새로운 해법으로서 다른 지역에 확산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국제 신용평가사 가운데 하나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치로 높였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벌써부터 샴페인을 터뜨리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실질 경제는 침체되고 있어 내실 다지게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신용등급 상향 조정의 배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지금껏 가장 높은 AA등급으로 높였습니다. AA등급이란 국가 신용등급의 프리미어 리그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을 뜻하는데요. 정부는 등급 상향 조정 소식이 나오자마자 우리의 정책 대응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자신감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으나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은 샴페인을 터뜨릴 시점이 아니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럽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낮지만 실질 경기는 경기 측면에서 수출과 내수 양쪽 모두가 점점 고꾸라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탓입니다. 무디스는 27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2010년 4월 A2에서 A1으로 올린 지 2년 4개월 만에 다시 AA3로 한 단계 높였습니다. 아울러 등급 전망에 대해선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은 일본과 신용등급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는데요. 이미 지난 5월 피치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두 단계 낮춘 데 이어 무디스가 한국을 상향 조정하면서 3대 신용평가사 중 두 곳의 등급이 일본과 같아졌습니다. 무디스는 한국 신용등급 조정 사유로 양호한 재정 건적성과 경제 활력 및 경쟁력, 은행 부분의 대외 취약성 감소, 북한 문제의 안정적 관리 등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오르는 화려한 외면과 달리 현실은 다른데요. 성장률 하락 속도는 점점 더 가파라지고 있고 수출은 글로벌 위기 이후 처음으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위기에 놓여 있어 마냥 행복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그만큼 외부에서 보는 시선과 달리 국내 시장은 다르다는 뜻인데요. 국내 소비 심리가 7개월 만에 낙관에서 비관으로 돌아섰다고 하죠. 이 내용도 살펴봐 주시죠. 소비 심리가 7개월 만에 비관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8월 소비자 동향 지수에 따르면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나타낸 소비자 심리 지수는 8월 99를 기록해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을 웃돌면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소비자 심리가 낙관적임을 뜻하고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월에 98 이후 7개월 만인데요. 지난 2월 100을 나타낸 뒤 3월 101, 4월 104, 5월 105 등으로 계속 오르다가 6월 101에 이어 7월 100으로 하락 곡선을 그린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침체에 따라 최근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하우스 푸어입니다. 그만큼 국내 경기가 어렵고 우리네 서민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당정이 이에 대해 해법에 한 발짝 다가섰다고 하죠. 네, 당정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논의 중인 하우스 푸어 주택 매입을 자산관리공사 즉 캔코가 맡게 될 전망입니다. 또 함께 논의될 배드뱅크의 경우 시중은행이 참여해 운영하는 자율기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당정은 캔코를 주체로 한 개인 주택 공적 매입을 은행이 만드는 배드뱅크는 은행이 맡는 그 구조로 구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은행권이 배드뱅크를 설립해 악성 주택 담보 채권을 사들여 하우스포의 채무를 재조정하는 한편 이 방법으로도 구제가 힘든 대출자의 경우 캔코가 집을 매입해 원리금 상황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구상입니다. 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문제, 연이은 소송 등으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 한 도시가 평일 휴업이라는 대안을 내놨다고 하죠. 예, 전남 순천시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을 백화점처럼 휴일이 아닌 평일에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7일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순천시는 지역 내 대형마트 점포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대형마트 자율로 휴일이 아닌 평일에 매월 이틀 불을 닫는 방안을 공고키로 했습니다. 평일 휴업이라는 절충안이 나온 것은 지자체 가운데 순천시가 처음입니다. 순천시도 다른 지자체처럼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 규제를 해왔으나 최근 법원이 대형마트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이슈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태풍 볼라벤이 북상하면서 서울 지역에 태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출근길에 더욱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